이번에는 기사 내용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 증시, 코로나19 저점 후 2년간 100% 급등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면요, 내가 한지몇달 만에, 1, 2년 만에 아주 크게 벌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특이한 경우예요. 더군다나 21년, 20년도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던 해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한달 동안 30% 이상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20년도, 21년도에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2년간 100% 급등. 그러면 2년 동안에 나의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항상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부푼 꿈을 안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1년에 10%. 그러면 한 달에 1% 수익도 안 나오는 거예요. 1년에 10%면. 근데 이것이 매년 10%면 복리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년, 10년 지나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은행 이자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 되고 내가 투자한 금액이 몇년 후에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확실하는 사람이 투자를 해야 되지. 투자한다고 몇달 만에 수익 막 나오고 또뭐 1년이 안 됐는데 투자한 지 1년 안 됐는데 수익률 얼마 나왔다고 뭐 비관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투자를 한지 1년 동안에 내가 투자한 금액이 1년 후에 받는데 열어 봤는데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30%예요. 7대 3 비율 말씀드렸죠? 100년 이상의 미국 증시 역사상 7번 상승, 3번 하락이에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 한분 함께 합니다. 돈키호페님. 이름이, 성함이 재밌습니다. 이번 기회에 리튬과 중국 전기차 조금 많이 수량 늘렸고요. 나스닥하고 팡도 조금 늘렸네요. 우리 실링가족분들이라면 어떤 종목들인지 다 아시죠? 항상 좋은 정보, 예. 그 다음에 벌써 IRP 계좌가 1,100만 원 이상 되었네요. 돈키호페님처럼 이런 분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를 안 했으면, 절약생활 안 했으면 1,100만 원 모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못 모아요. 절약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꽤 많이 모으셨죠? 아직은 일부 ETF는 마이너스 구간이지만 퇴직 후를 보고 차분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몇 년에 퇴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직업에 따라서 퇴직 구간이 다르겠죠? 일부 ETF는 마이너스 구간이지만 괜찮아요. 특히 여러분 요즘 며칠 동안 상승했죠? 저가에서 부지런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는 분들,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분들이 계속 속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매수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용기가 없어서 과감하게 저가 매수 못하신 분들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내가 샀던 최고점이 올 때까지. 만 원에서 5천 원 떨어졌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5천에서 100% 오를 동안 기다려야 돼요, 만 원. 그러나 만 원에서 5천 원까지 50% 하락했으면 그때 부지런히 저가 매수 구간에서 용기를 내서 매수했으면은 보통 7,000원, 8,000원만 되면 벌써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까지 옵니다. 그다음부터 7, 8,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플러스 구간이에요. 특히 이번에 하락장에 공포를 이기는 투자를 하게 되어 힐링쌤의 멘토가 훌륭했음을 제가 실제 투자를 통해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대로 많이 회복했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세요. 당장 내가 투자한 돈이 마이너스? 그게 뭘 문제 돼요? 절대 문제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사, 이틀 전 기사네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수록 가치주보다 성장주. 저가 매수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믿는 분들만 저가 매수하세요. 그것을 못 믿고 또 1년 내
수익 얼마, 또 아니면 오르면 팔고, 또 내리면 또 샀다가 또 팔고, 단타 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1300만 개미 시대, 1년 새 465만 명 늘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꾸준히 좋은 주식을 모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뭐 샀다 팔았다 하고 막이돈 벌고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 나는 게 차곡차곡 모아지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아까운 돈다 날리게 됩니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주식 투자자가 역대 처음으로 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주 삼성전자를 보유한 투자자는 1년 새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보면 서학개미는 지금 급락이 기회 맞아요. 그런데 항생 ETF에 몰렸다고 나왔어요. 홍콩의 H지수 상승에 개미 즉각 반응. 항생 ETF 1억 달러 가까이 순매수. 테슬라보다 더 많이 샀어요. 저는 가급적 등락의 폭이 심합니다. 변동이 심합니다. 중국주들이. 또 중국에 있는 뭐 IT주 또뭐 여러 가지 좋은 주들 많이 있어요. 섹터들. 미국에 다 있거든요. 또 시장이 더 넓고 더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장이에요. 항상 강조하지만 전기차 2차 전지만큼은 투자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죠?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 주가가 안 올라요? 그거 신경 쓸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그것은 중국에 투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가급적 안 했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어제 그저께 기사에 나왔어요. 차이나 2차전지 ETF 상장 설명드렸죠? 상장하기 전날 삼성에서 나왔죠? 삼성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가 나왔습니다. 미래 에셋과 맞짱하고 나왔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해외 전기차주 편입 ETF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오늘이 3일째예요. 상장하고 이틀 지났죠? 그대로 만 원인 것 같아요.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만 원이에요. 이거와 차이나 전기차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갈 것입니다.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핵심 편입 종목하고 나왔어요.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는 BYD, CATL 이러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셀 업체에 투자하는 비중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는 골고루 소재, 부품, 장비 다 합해서 약 20개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에. 그러나 그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20개에 집중 투자해요. 근데 요즘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니켈이든 리튬이든 모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현재 부담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길게 본다 그러면 반도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주 모두 함께 상당히 많은 상승을 할 종목들입니다. 꼭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설명드렸죠? 킨덱스 G2 전기차 자율주행 액티브 핵심 편입 종목 엔비디아하고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만약에 100개 종목에 투자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씩이에요. 어떤 종목 1%, 어떤 종목 1%. 조금 구성의 종목이 오르내리겠지만 삼성자산운용이 전 세계 전기차 가치사슬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ETF를 내놓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아마 이것도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본다면 수익률이 점점 높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중에 현재 1등부터 5등 무엇이죠? 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것이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장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죠. 국내 보면 뉴딜디스라고 했어요. 뉴딜 지수들. KRX, BBIG, 뉴딜 지수 등락률 하고 나왔습니다.
2020년 9월 7일 날, 빅K 뉴딜 지수 산출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보면 마이너스 20%예요. 떨어진 게 아니라 하락한 상태예요. 올 들어 고전하는 뉴딜 지수 구성 종목들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의 약자 아닙니까? BBIG가. 배터리 셀 주도를 봅시다. LG 에너지 솔루션. 1월 27일 상장 후에 현재 3분의 1 날라갔어요. 33.4%니까 3분의 1 토막났어요. 삼성 SDI 22.3% 하락, SK이노베이션 10.9% 하락, 올해 등락률입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원재료, 원자재값이 상승이 돼서 이것이 가장 문제예요. 주가의 가장 중요한 거 매출이죠. 매출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이익만 안 떨어지면 주가는 그대로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바이오주도 많이 떨어져 있죠. 인터넷주도 떨어져 있고 게임주도 떨어져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종목들 모두 하락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장기 투자하실 것입니까? 우리 신림가족분들은 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노후 때까지 가격 관계 없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꾸준히 수량을 늘려나가세요. 그러면 노후 때가 근로소득 끊길 때그 전에 이미 수익률이 늘어난 것을 본인이 알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 문제 때문에 이렇지 이것이 해결만 된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급상승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길게 보고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림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